우선 오늘 시장 키워드는 미국 국채 금리, 그리고 재난지원금, 연기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저번 주부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좀 많이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금리가 인상이 되는 시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주가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많이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금리가 어디까지 좀 올라가는지를 저희가 좀 지켜보고 판단을 하면서 대응을 좀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재난지원금을 이제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풀면서 아무래도 이제 이번 연도만 거의 100조 가까이 이제 재정 적자를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좀 시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 재정도 계속 안 좋아지고 있고, 미국 국채 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연기금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팔고 있는 그런 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부터 이제 시장 자체가 지속적으로 좀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말을 해준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 달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저희가 비중 50%는 좀 빼놓자. 그래서 저번 달부터 지속적으로 비중을 좀 많이 줄여놓으신 분들은 이렇게 시장이 좀 많이 눌리더라도 크게 영향 없고 타격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수익 나고 있는 종목들은 매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추후에 시장이 많이 한번 밀렸을 때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좀 진입 시도를 해보자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나오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시장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시장이 이제부터 하락이 좀 시작이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만약에 시장이 내려온다면은 2,700에서 2,800포인트까지는 내려주고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그때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경계감을 가지고 이 국채금리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코스피가 2,800포인트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과 함께 보수적인 매매 전략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의 업종 키워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업종 키워드는 가상화폐, 그리고 백신, 지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가 지속적으로 거래가 활발히 좀 이루어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저희 국내 장에서도 이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아직 뭐 시장에서는 가상화폐 관련된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지금부터라도 이 가상화폐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본다면 그래도 좀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백신 같은 경우 꾸준하게 지금 이슈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유럽 국가에 잇따라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된 고령층이 이제 접종 승인을 받으면서 아무래도 이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백신 관련주도 전체적으로 수혜를 받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에 이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백신을 맞겠다라는 부분들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진 관련주도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일본에서도 지진이 한번 왔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한번 왔었고. 그래서 이 지진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이제 한번 올때 같이 온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각 변동 때문에 여러 번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뉴질랜드 해역서 또 이제 세 차례 강진이 나왔죠. 그래서 규모 8.1 지진이 쓰나미 경보까지 내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따른 수혜 주들 저희가 또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